누가 쫓아오기라도 하는 것처럼 이광심 수녀는 늘 종종 걸음을 친다. 이러기 항상 달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100명이 넘는 아이들을 한꺼번에 모여들면 밥 먹이랴 몸 씻기랴 하루해가 늘 짧기 때문이다. 170cm가 넘는 큰 키로 에티오피아의 소도시 딜라를 껑중껑중 누비는 이광심 수녀. 어디에선 누가 부르든 총알같이 달려가는 그녀는 누가 뭐래도 딜라 사람들의 든든한 후원자, 소설 속의 키다리 아저씨 같은 수녀입니다. 에티오피아의 하늘은 늘 푸르른 대지에 맞닿아 있다. 그래서 자신이 하늘에서 가장 가깝다고 믿는 사람들의 나라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 아바바에서 450km를 달려 남부의 작은 도시 딜라를 찾았다. 천주교 살레시오회 소속으로 20년째 에티오피아에서 살고 있는 이광심 수녀. 그녀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는 한 여인을 만나러 가는 길이다. 시다나네 씨. 꽃집알. 와 씨. 꽃집알로. 왜소한 몸에 나이를 짐작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한 표정을 지닌 무준혜 씨. 그러나 보는 사람의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하는 건 곰고 썩어들어 엉망이 된 그녀의 다리다. 안 지제이트 슬랄로. 제이 뒤져맞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그녀는 깊숙이 간직한 옷 한 벌을 꺼낸다. 제가 옷을 줬는데 옷을 안 입으니까 왜 안 입냐고 그랬더니 축일 날 입으려고. 말아버려. 왜 그니 이 꼬셨잖아. 아흥머니 달리 비싸다. 해는 밤은 자르. 막가 꽃집에 아들아 달로. 우리 때 부신 짜증 걸 반디까지 자르시는 엄마 애들로. 무슨 시가 아들 바지라 너무 바지 아팔레미 다 있노. 운동 이 구슬이 것도 나오니 샀다. 이거 이거 안 쓰자 사야 달로만니도. 브들 비싸 너만니다. 브들 비싸. 아야 브들 비싸 살았지 그래. 헐벗고 굶주린 채 살아가는 여인 무준혜 씨. 그러나 마음을 의지할 가족 하나 없는 그녀의 가장 큰 고통은 외로움이다. 이광심 수녀가 그녀를 처음 알게 된 때가 13년 전. 결혼 후 첫 아이를 유산하면서 자궁을 심하게 다쳤는데 그 뒤로 다리에 심한 염증이 번져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여인이었다. 남편이 있었지만 가망 없는 그녀의 삶을 내동댕이 치고 일찌감치 떠나버렸다. 그러나 이광심 수녀는 병원에서도 포기했다는 그녀를 정기적으로 찾아와 골문 상처를 치료하기 시작했다. 한 사람의 정성으로 곧 죽는다던 여인의 삶이 지금껏 이어지고 있다. 삶을 포기하고 꺼져가는 여인에게 생명의 불씨를 나눠준 사람, 그녀가 바로 이광심 수녀다. 살레시오 회는 이탈리아 로마에 본부를 둔 수도단체다. 에티오피아에도 여러 군데 공동체와 수도회를 두고 있는데 이곳 딜라에서는 이광심 수녀를 비롯한 10여 명의 수도수녀와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살레시오회의 주된 활동은 청소년 교육이다. 50명가량의 아이들을 데리고 유치원을 연 것이 딜라 살레시오회의 시작이었는데 20년이 지난 지금은 초등학교 준비반과 재봉과 재단, 타자, 컴퓨터를 가르치는 직업학교, 그리고 무료 진료소까지 그 활동이 많이 넓혀졌다. 아침 예배가 끝나고 수녀들이 각자 맡은 일을 찾아 나선 뒤 이광심 수녀는 어디서 다 망가진 의자들을 들고 나타났다. 올해 나이가 57. 이곳 수녀들 중에 제일 연장자이면서도 그녀는 늘 허드렛 일을 마다하지 않는다. 외국인이 불렀다 하면 가격은 얼마나 높이 부르는지 집에서 다 할 수 있게 이런 거 다 산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느 정도의 것은 다 집에서 고칠 수 있어요. 사기도 하고 근처 공사장에서 얻어오기도 하고 덕분에 창고 안에는 이건 언제 쓸까 싶은 자질구리한 자재들이 한가득이다. 물론 사람을 부르는 일도 없이 늘 이광심 수녀가 직접 나선다. 이번엔 장비들을 들고 어디론가 이동이다. 아이들의 놀이기구가 사가서 용접으로 고치려는 것이다. 용접을 하는 수녀라니 상상하기도 어려운 광경이지만 그녀가 이 기술을 배운 게 30년 전이다. 어려운 이들과 함께 하다 보면 필요할 것 같아서였다. 예쁜 거 많이 하려면 연습지 필요하겠지만 이런 정도는. 용접뿐만이 아니다. 이광심 수녀에겐 보일러와 원동기 취급 자격증도 있다. 이 자격증들을 딴 게 1974년과 76년. 시도하는 여성조차 거의 없을 때였지만 평생 봉사하며 살기로 결심한 그녀에게는 꼭 필요한 기술이었다. 덕분에 이광심 수녀는 못하는 일이 없다. 보일러가 고장나도 수도가 새도 제일 먼저 팔 걷어붙이는 사람이 이광심 수녀다. 아니면 레라 선배한테 좀 밑으로 배타살이나 배고버전나 다처럼 막고 다살이나 고배살라더냐 요새 기비운도 소커리도 많은 소배살라더냐 마시는 배라임 배 아사들은 배면 배면 열선에 아름 미사라서래는 고배조임 다살이 비어 놓으면서 또 레라면서 또 하는 소리다. 아니면 사부 건조는 인냐 선사라 그냐 오클로 미사로도 그냐 오클 슬라미사로 베레스타 그냐가 따로 비차서 홀로름 사라 그냐가 슬라미사로 배땀 대세냐는 그냐 오클로는. 그녀가 수도의 길에 들어서겠다고 결심한 건 고등학생 때였다.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그녀는 곧 자신의 뜻을 부모님께 밝혔다.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반대했어요. 자고 한 몇 달 동안 이야기도 안 하고 내가 이야기. 그러지만 우리 엄마는 그래도 네 너의 길이 이것인가 보다. 그래 너가 좋다고 하면 내가 거절은 안 하겠다.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죠. 어머니의 허락만으로 수련 생활을 시작했다. 바라던 일에서 얻는 기쁨이 컸지만 마음 한쪽에는 여전히 아버지에 대한 죄송스러움이 남아있었다. 수녀원에서 아직 수녀 안 되고 그냥 그 형성기관의 지원자로 있을 때 내가 아버지하고 말하는 태도라든지 또 장사님 와서 인사할 때 이런 그 아주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지만 제 안에서 기쁨을 보았나 봐요. 제 아버지가. 그래서 그때 바로 그러더라고. 내가 기쁘게 사는 것 같으니까 거절 안 하고. 70년대 후반 로마 본부에서 5년간 유학을 하고 그녀는 또 한 번 부모님을 놀라게 한다. 아프리카 선교에 자원한 것이다.
30평생 함께 살아온 가족과 고향을 두고 떠나는 그녀에게는 가방 두 개와 기타가 전부였다. 살레시오 수녀회에서도 아프리카 선교는 처음이었고 때마침 에티오피아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다. 처음에 제가 에티오피아 들어온 때가 83년, 82년, 83년 에티오피아는 굉장히 큰 기근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며칠 몇 명씩 죽어가는 그러한 순간에 제가 들어온 거죠. 뭐라 할까, 한 면으로는 이런 사람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그 앞이 그냥 막막한 그러한 생각으로 제가 시작을 한 거죠. 이 땅의 뿌리 깊은 가난과 질병을 떨쳐버리기 위해서는 학교와 병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매일 환자들을 실어 나르고 죽음을 목격하면서 이광심 수녀는 벽돌을 하나씩 쌓았다. 처음 일을 시작할 때 가장 애를 먹은 건 물대기였다. 오랜 가뭄에 수도 시설도 없으니 수도를 놓기 전까지는 늘 타는 목마름에 시달려야 했다. 이광심 수녀는 지금도 수도만 보면 가슴이 찡해온다. 왜네. 이 애들은 물만 보면 그냥 아주 내가 와서 한 4년은 정말 고생했네요. 물 없으니까 길로 다니고 또 비만 안 오면은 그것도 시냇물도 이제 말라갖고 어디 가정집에 그 있잖아요 손으로 판 샘물 옛날 우리나라도 있었잖아요 그런 거 있는 집에 가서 좀 구걸해서 오고 그래 지금은 이제 행복해 물도 있고 샘물도 있고. 살레시오 후에서는 현재 10대 여자아이들을 위한 직업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이광심 수녀가 직접 재단에서부터 재봉까지 옷 만드는 기술을 가르치는데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한 여자아이들에게는 돈을 벌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과정이다. 학생들은 연습삼아 이곳의 유치원과 초등학교 준비반 아이들이 입을 유니폼도 만들고 좀 더 실력이 나아지면 가족에게 옷을 만들어주기도 한다. 여기서 배운 기술로 나머지 가족을 벌어먹이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보니 이광심 수녀에 대한 고마움은 이루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다. 오랫동안 공들여 지은 옷들이 완성됐다. 살레시오 회에서 일하는 운전기사, 경비 직원들이 입을 유니폼이다. 학생들이 몸치수를 재간 지 오래라 직원들은 옷이 완성되기를 꽤나 기다린 눈치다. 사실 학생들의 습작이기 때문에 썩 훌륭한 옷은 되지 못한다. 그래도 옷을 입는다기보다는 정성을 입는다고 생각하면 학생들에게나 직원들에게나 즐거운 일이면 틀림이 없다. 여자 옷보다는 남자 옷 만들기가 더 어렵다. 이광심 수녀도 그저 학생들이 한번 만들어본 것에 의미를 둘 뿐이다. 무슨 이유에선지 에티오피아에서는 옷을 만들고 수선하는 일을 주로 남자들이 한다. 여자 아이들에겐 기술을 배울 기회조차 주어지질 않는다.
그래도 여자 아이들이 눈썰미나 손맵시가 남자들보다 나아서 가르치기만 하면 실력이 빨리 는다. 치열한 일거리 전선에서도 밀려나 천덕꾸러기 대접을 받던 여자아이들은 이곳에 와서야 비로소 희망을 배운다. 딜라 살레시오회에서 운영하는 무료 진료소. 보통은 종합병원처럼 일반 환자들을 다 받지만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따로 임산부와 어린아이들만 진료한다. 아기들 체중은 대개 적정 몸무게에 못 미친다. 때문에 이곳에 오는 아기들은 특별히 병이 있다기보다는 영양 상태를 체크하고 예방 접종을 하는 게 주 목적이다. 그래도 진료소가 생긴 뒤로 작은 병을 심각하게 키우는 일은 줄어들었다. 임산부들에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진료소를 찾아오는 임산부들 중엔 10대들도 많은데 산전산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자칫했다가는 큰일을 치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지고 보면 아기들의 영양 상태는 뱃속에서부터 정해진 일이다. 엄마의 엄마, 또 그 엄마들의 고통이 똑같이 대물림되는 것이다. 진료를 마친 엄마들은 창고 앞에 줄을 선다. 일주일에 한 번씩 배급하는 분유를 받아가기 위해서다. 어린 엄마들의 잦은 임신과 출산은 또 다른 문제를 낳는다. 올망졸망하니 아이들을 낳기만 했지 제대로 거두질 못하는 것이다. 이해는 너무나 꼬랐더만. 왜 내 모양이 부서졌나? 너무 모야 라야 왔다. 뭐 멀페 가란디 쭉. 와 이네 이해 보여. 와 이네 안 돼. 은나 든듯이 있고 야른데. 응? 은나트 몸다 달라 보나다. 이해 보우네 은나트 는듯이 있을까 염이었다 와이요. 이럴 땐 가난보다도 무지가 더 무섭다. 와이네. 이거 다 바늘로 이제 따서 깨끗이 씻어주면 잘 낫는 건데 알을 까고 해가지고 요 안에 지금 까만 벌레가 많은 게 있어. 우리네 뭐야 렌데지 부서왔노. 진료소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안에서 이광심 수녀를 찾는다. 장그래 버리네. 버리네. 어떤 아줌마한테 길르라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데리고 와서 뭐랄까 우유가 없으니까 못 길르겠다 하면서 여기다 두고 가버렸어. 생모에게 한번 버림받더니 양모가 또다시 아기를 포기했다는 얘기다. 마다니 뛰었다 문드노 아스마슬라서. 가난 때문이었는지 여자 아이라서 그랬는지 모를 일이지만 아기의 운명도 참으로 기구하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광심 수녀는 아기들에게 쏟는 정성이 각별하다. 하지만 이광심 수녀로서도 아기를 거두는 건 능력 밖의 일이다. 살레시오 후에는 신생아를 위한 시설이 없다. 아이가 몸을 추스릴 때까지는 병원에 데리고 있어야겠지만 결국은 아이를 키워줄 또 다른 양부모를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워낙 집집마다 아이들은 많고 먹을 것은 부족하니 그것 또한 쉽지 않은 일이다. 이광심 수녀에게 큰 근심거리가 하나 생겼다.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